빨리 안으로 들어가요. 빨리 그런 의미였나? 이제 네. 집 구경 가봅시다. 그래요. 인제군 시내 살다가 6년 전에 이 집을 짓고 이제 살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는 이 집을 건강한 집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기 거실이. 이야. 딱 들어가면 아 정말 별장의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숲속의 집이에요. 창을 일단 크게 뒀기 때문에 햇살 가득 거실로 들어오고요. 근데 여기 벌써 거실부터 아 여기도 복층을 해가지고 천장이 되게 높네. 그리고 거실에 2층까지 천장이 뚫려 있어서 물론 집안이 시원해 보입니다. 근데 나 이거 로망이 진짜. 나 진짜 집에 살면 이 벽난 혹시 그 세트 장애. 보통은 저거 만들어놓은 거 안 쓰잖아요. 진짜 실제로 벽난 네. 쓰세요? 아니면 가짜도 되게 많거든요. 아, 쓰네. 아, 쓰네. 와. 설마설마 하고 딱 열어봤더니 실제로 나무를 넣어서 떼고 있었어요. 요거 설치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용하시네요. 아, 네. 네. 처음에 질 때 전기 없어갖고 네. 보일러 없잖아 그러니까. 어머나. 네, 집에 처음에 집 지었을 때. 네. 그러니까 그거 만들어. 그야말로 얘는 추워서 만든 진짜 그냥 벽난로네. 아. 그리고 거실에 커다란 대형 스크린이 보이는데 이것도 설치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네? 노래방. 아 노래방이요? 노래방 기회가 있어요? 영화도 보고. 요거 요거 요거네. 이곳이 산속 오지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시내 한번 나가기가 쉽지 않아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친구 이래서 노래방 집에 모든 게 있군요. 이 집은 다 가능하네. 저도 오랜만에 저 기계 만져봤어요. 어차피 주말이라 딸과 손녀도 놀러 왔겠다. 놉시다 뭐. 한번 노래 뽑아 먹어. 이럴 때 옆집이 없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집 구경하다 말고 스트레스 받았어요. 어,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이렇게 노는 거죠 뭐. 네. 자, 곰. 좋아, 잘했어. 자, 근데 이제 거실에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네. 비밀. 비밀 통로예요, 정말. 몸에 굉장히 좋다 하더라고요. 게르마늄이요? 아니, 게르마늄은 일부러 벽을 게르마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벽에다가 네. 벽에다 그냥 덕지덕지 건강을 붙였네. 여기 나무는 다 저 그 뭐야? 편백나무. 일반 나무가 아니고 루바가. 건강해지겠어요. 그 몸에 좋은 걸로 골라서 했지. 오래 건강해지겠네. 오래 살아보려고. 아,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오래 건강하게 사셔야죠. 근데 이게 평범해 보이지만 설명을 하나하나 들으니까 정말 특별함이 묻어나는 집입니다. 진짜 이게 엉덩이 되시겠습니다. 이거 너무 독특해. 이게 뭐예요? 아, 손님들이 놀러 오시면 엉덩이. 엉덩이. 아, 엉덩이 모양으로 조각을 했군요. 네. 탁자를 높게 만들어서 이렇게 마치 그 바에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상부장도 없애서 깔끔하게 보이는 부분을 만들었어요. 편백나무의 벽난로에 와우! 네, 한표 찜질방. 에? 한표 찜질방 보러 가요. 찜질방? 들었어요? 자연... 집 안에요? 황토 찜질방이 집 안에 있답니다. 들어오세요. 네, 네 들어오세요. 문을 오, 냄새! 딱 열고 들어갔는데 황토로 만든 거예요. 와, 냄새! 오, 황토 냄새가 싹 나더라고요. 벽에는 황토를 다 직접 발랐고요. 바닥은 창호지 있죠. 창호지를 여러 번 덧대서 그야말로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든 황토 찜질방입니다. 와, 어머, 와, 강하게 냄새 맡았다. 진짜 냄새 좋다. 퇴근할 때 처음에 문 딱 열면 냄새가 진짜. 황토가 그렇게 몸에 좋다면서요. 때, 항목 보일러 입안에서 땀을 이거 밖에 아궁이가 있어요. 이거 불 지피고 생활을.